자, 이제 강화도의 부동산 정보를 확인해 볼까요? 일단 강화도는 섬이잖아요. 네. 바다하고 다 가깝습니다. 아~ 그리고 여기가 연륙교가 두 개가 연결이 돼 있어서 네. 수도권하고 오가기로 편리하고 대형 병원이 두 개가 있어요. 아 그래요? 네. 그렇기 때문에 뭐 어르신들도 바깥까지 안 가고도 여기 안에서 해결이 되는군요. 네, 그렇죠. 게다가 학교도 매우 가깝답니다.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주택이 짜잔! 이 주택입니다. 이 집이요? 드디어 등장한 첫 번째 드림하우스. 마당이 크네요. 양옥과 한옥의 아름다움이 조화를 이룬 퓨전 매력이 돋보이는데요. 뭔가 독특해요. 넓은 잔디밭에 도로 지붕까지 있는 넉넉한 면적은 물론 시원한 전망까지 자랑하는 특별한 집입니다. 야, 보니까 지금 요 앞에 전망이 딱 트여 있어요. 혜아 씨, 저기 지금 저기 보이는 거 저기 바다예요. 저기 이렇게 산이 있긴 해서 그렇죠. 저는 바다로는 생각을 안 했는데 바다예요? 근데 바다는 시원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네. 시력이 좀 좋은 사람들은 크게 눈을 뜨시면 보일 것 같아요. 좀 멀긴 하네요. 독수리의 시력을 파고졌구나. 몽골리아 그 정도면 볼 수 있겠어요. 아주 약간의 오션 뷰가 곁들여진 조망과 넓은 잔디 마당은 충분히 둘러봤으니 이제 집으로 들어갈 차례. 진짜 독특하게 생겼어요. 문을 열자마자 쏟아지는 피톤치드 향. 소나무 기둥이 쭉 늘어선 복도를 지나면 하얀 벽과 나무 기둥이 어우러진 부드러운 인테리어에 시원한 채광창에 곁들여진 개성 있는 인테리어를 만날 수 있습니다. 분위기가 특이하네요. 좋죠? 자, 많이 마셔세요. 와, 이 주택이 이게 지금 다 육동나무예요. 우리나라 육동나무. 원산지가 원주입니다. 강원도 원주. 아니, 우리나라 나무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. 없죠. 일반 그 미국산보다는 한 30%가 더 비싼 고급 자재로. 그럼 자재를 일부러 쓰신 이유가 있을까요? 새집 주문까지 생각한. 여기서 지금 피톤치드가 다 오는 것 같아요. 아, 그럼요. 아니, 그리고 세상에 이 거실이 웬 말입니까? 이런 멋진 친구가 있는지 몰랐어요. 저는 이 친구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가 지금 이렇게 친구가 높은 거실이네. 친구가 한 6.5m 층고는 될 거예요. 아래층하고 위층에 이게 통유리로 해가지고 이 채광을 다 주셨어요. 그러네요. 이게 지금 픽스탕이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액자 같아요. 그냥 자연의 액자. 심플한 창문 프레임 속 자연 경관이 액자 속 작품이 되어 비로소 인테리어를 완성시켜주는데요. 통유리와 기다란 채광창을 함께 사용한 것은 단열과 디자인을 모두 고려한 선택이라고요. 그리고 저는 이 주방 공간. 이 수납장! 이런 거 너무 좋아. 이 지금 이 두 면이 지금 수납장이에요. 밑에도 다 수납장이고 아일랜드 식탁 밑에도 지금 수납장이고. 주부들 마음에 쏙 들만한 넉넉한 수납 공간을 가진 주방과 함께 1층에는 군더더기라고는 없는 깔끔한 침실이 하나 있고요. 가족과 함께 쓰는 공용 욕실도 있습니다. 와. 욕실이 좀 특색이 달라요, 다른 욕실하고. 잠시만요. 선생님, 여기 건식 욕실 같은데요? 건식은 아니고요. 네. 이 타일로가 미끄럼 방지 타일이라고 해서 그걸로 다 이렇게 고부부로 해갖고. 아, 그래요? 그냥 아예 톤전도 있네요? 그렇죠. 그리고 화토 씨가 애가 세 명이랍니다. 맞아요. 어린 자녀들 미끄러지지 않게. 너무 좋은 거예요. 너무 좋네요. 네. 1층 욕실까지 꼼꼼히 둘러봤으니 이젠 2층으로 올라가 볼까요? 여기가 2층인데 와 보세요. 어머 선생님, 이 기둥들 이거 정말 종갓집 고택에서나 보던 우리 그런 기둥 아니에요? 이게 일반 목조주택은 이런 게 없어요. 이 주택은 한옥이랑 양옥이랑 같이 겸비한 주택이기 때문에 기둥 자체도 튼튼해요. 그리고 또 이쪽 한번 볼까요? 이 난간을 통해서 밑에 1층 거실을 볼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. 그렇죠. 그럴 수 있어요. 근데 이 눈높이에서 이 통창이 여기 보세요. 여기 이 전경 여기서. 와 진짜 예술이네. 와 2층에 올라오면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두 면의 통창을 내실 생각을 하셨대요? 그러니까요. 양쪽으로 눈 돌리다가 사파리 하실 수도 있어. 이거 엄청 좋죠? 너무 좋아요. 1층보다 작은 면적을 가진 2층은 욕실 하나와 두 개의 침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. 뭐 넉넉한데요? 방인가요? 여기도 방입니다. 방인 들어가세요. 선생님 방이 너무 작아요. 이 방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세아 씨 이쪽으로 와보세요. 뭐가 중요해요 그럼? 이쪽 썸님이 중요한 거죠. 와! 여기 보세요. 와 여기! 와 이거 카페 아니에요? 어머. 이야. 자, 이 공간이 썸룸이에요. 그리고 또 이 주택의 장점이 와. 일반 주택들은 테라스 부분으로 해가지고 2층에서 많이 빼거든요. 그렇죠. 이 주택은 이렇게 썸룸으로 해가지고 이게 단열 때문에 이렇게 창문을 이중으로 해가지고
예, 하신 거예요. 근데 저는 통유리 창이 사실 이 개폐가 안 되면 조금 답답할 수 있는데 이거는 개폐형이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러니까 내가 열고 싶으면 열어서 바깥 공기도 마시고 그런 게 된다는 게. 세아 씨 마음에 쏙 든 첫 번째 팁. 가격은 어떨까요? 이 가격이 되게 중요하잖아요. 중요하죠. 네. 얼마일까요? 3억? 5천이면 되겠습니까? 3억 5천만 원이요. 어차피 뭐 제가 계약할 집은 아니고 우리 김학도 씨 능력 있으신 우리 김학도 씨가 네. 계약할 것이기 네. 때문에 연락 드릴게요. 예, 건승을 들어요. 그런데 도시 집 사진부터 가격 정보까지 학도 씨에게 전송 완료.